예, 반갑습니다. 130번 문제. 이 문제는 모의고사, 소위 준킬러나 킬러에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게 관건이었어. 보겠습니다. 지금 두 함수 fx,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 빼기 1이네. gx의 식은. 근데 문제에서 한번 훑어볼까? 만나는 점의 개수다. 교점. 교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뭘 그리라는 거? 그래프를. 그러면 닮은 듯 안 닮은 썸 탔네.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아? fx에다가 gx가 닮은 것 같은데 g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fx와 같죠. 그게 무슨 관계지? 이 fx와 gx는 그렇지. fx와 gx는 그렇지. x축 대칭이라는 거지. 우리는 fx 그래프만 이쁘게 그리면 x축의 대칭으로 그리면 되잖아. x축으로 대칭으로.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크게 그려볼까? 크니? 크다고 해줘. y가 있고. 오케이. fx 식을 그려보자. 그럼 이놈이 0이 되는 기준은 x는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로.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는 이놈이 양수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그대로 나오네. x제곱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x제곱의 그래프가 되네. 꼭지점 좌표가 0,0이고 아래로 볼록이 되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니까 여긴 지워야 되겠지? 여기는 원점이 되고 그럼 여기 y좌표는 1이 되겠지. 1을 넣으면 1이잖아.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이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래프가 되겠다. 꼭지점이 답해야 0,2네. 0,2. 0,2가 되고 음수니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네. 이 사이만 그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gx 그래프는 x축 대칭이죠. 그렇죠? x축 대칭. x축 대칭. y 좌표 보반대. 1이면 마이너스 1. 2이면 마이너스 2. 꼼꼼하게 지내,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뒤집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gx 그래프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인트가 fx만 크게 보면 gx는 x축 대칭이니까 오케이. 뭐 부호만 반대가 됐지. 부호 반대. 그러니까 fx를 눈 크게 보자. 아니면 뭐 gx를 크게 보던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읽게. 대하여 점 p 마이너스 3,0 p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기울기가 a인. 직선과 함수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그때 만나는 점의 개수래. 이 점을 지나면서 fx 또는 gx의 만나는 점의 개수를 h이래. 만나는 점의 개수. 빵갠지 한갠지 두갠지. 오케이.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파악해 봅시다. 그게 h이니까. 오케이. 그럼 항상 경계를 봐야죠. 어디야? 여기서 1,1. 1,1을 지나는 직선. 됐나요?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hj 값이 한 개라. hj 값이 한 개. 그때 a가 기울기니까. 네 칸 분의 한 칸이니까 기울기는 4분의 1이 되지. 그럼 대칭이니까, 이건 대칭이니까. 이 점, 대칭 얘기는 기울기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인 거는 기울기 a가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 사이면, 이 사이에 있으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0개가 되겠죠? 0개가. 됐습니까? 그래. 그 다음 또 경계가 어디 있지? 그치, 여기 있죠? 이렇게 지나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3개. 오케이.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 여기 보이네. 직각삼각형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2칸이고 여기는 1칸. 2분의 1 되겠네.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과 그 다음에 부호 반대. 부호 반대. 그러니까 여기만 크게 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A가 2분의 1. 그럼 이 사이면 만나는 점액의 수가 몇 개야? 2개가 되지. 기울기가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면 만나는 점액의 수가 2개. 오케이? 2개. A가 오케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면 만나는 점액의 수가 2개. 물론 X축적이니까 부호 반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도 만나는 점의 수가 2개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여기 접했을 때. 접했을 때. 오케이? 우리는 지금 개수를 구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뭐 별 문제는 없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게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이 접하려면 판별식까지 이용해야 되니까. 오케이? M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이 기울기 M일 때는 만나는 점의 수가 1개. 접하니까 2개. 여기는 3개가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M이고 마이너스 M이고 3개가 돼. 하나, 둘, 3개. 그러면 2분의 1과 M 사이에는 항상 이 사이, 2분의 1과 M 사이에는 1개, 2개, 3개, 4개가 된다. 됐습니까? 4개는 오케이? 2분의 1과 M 사이. 그렇지. A가 2분의 1과 M 사이. 또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분의 1, GX쪽으로. 오케이? 4개가 돼.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M보다 크면, 기울기 M보다 크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1개, 2개겠지. 끝털이. 2개. 2개 여기 돼. 오케이? 그러면 A가 M보다 클 때 또는 반대, A가 마이너스 M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점의 개수가. 네, 이 HA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네. 됐나요, 우리 친구? 그려봅시다. 지울게. 꼼꼼하게.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면 가장 시원한 자리가 무슨 좌석인지 알아? 운전석일까, 조수석일까? 운전석도 아니고 조수석도 아닌 차 가운데예요. 차 가운데.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HA 그래프 그려보자. 먼저 빵개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네.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 빵꾸뽕, 빵꾸뽕. 등호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노란색으로 할까? 오케이. 그럼 1개 하자. 1개는 4분의 1과 검은 점.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검은 점. 등호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딱 했고. 2개 하자.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2개네.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여기만 눈 크게 보면 되겠네. 2개. 오케이. 그럼 빵꾸뽕, 빵꾸뽕. 이렇게. 빵꾸뽕, 빵꾸뽕. 이렇게. 여기 지우고. 어우, 힘들어. 됐죠? 그 다음에 2개 했고. A가 M보다 클 때. 오케이? 이건 아직 모르니까 M? M이? M 하자. 2분의 1과 커야 되지. 그렇지. 아까 위쪽에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M. M이 2. 2. 2. 빵꾸뽕. 그렇지? 이렇게 가네. 오케이? 마이너스 M. 2니까 빵꾸뽕. 이렇게 가네. 됐습니까? 계속해요. 이제 3개는. 3개는 지금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3개. 2분의 1. 검은 점. 등호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이니까 검은 점. 그 다음에 M과 마이너스 M. M 3개. 마이너스 M도 점의 개수가 3개. 됐죠? 그 다음에 3개 했고. 그 다음에 4개. 2분의 1과 M 사이. 2분의 1과 M 사이에는 4개네, 우리 친구. 여기가 4개. 2분의 1, 빵꾸뽕, 빵꾸뽕. 4개. 여기도 대칭이니까. 빵꾸뽕, 빵꾸뽕, 4개. 이렇게 HA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HA에 만난 점의 개수가. 오케이? 그때의 기울기. 근데 문제는 지금 리미트. A가 K의 우극한. HA 더하기 리미트 A의 좌극한. HA가 6을 만족하는 거. 그러면 지금 0부터 4니까 우리 친구들 0 더하기 6은 나오지 않을 테고. 오케이? 1 더하기 5도 나오지 않겠네. 6이 나오려면 2 더하기 4의 조합이나 3 더하기 3 조합. 이 두 가지만 눈 크게 보면 되겠네.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
뭐가 있을까요? 2분의 1, n, 마이너스 1.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봐봐. 2분의 1. 여기 봐봐. 2분의 1의 좌극한가. 2분의 1의 우극한이, 그렇지. 여기는 2로 가고, 여기는 4로 가잖아. 2 더하기 4잖아요. 그래서 K는 2분의 1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또 M 있다, M. 봐봐. M의 우극한과 M의 좌극한. 2 더하기 4잖아요. 그렇죠? 2 더하기 4.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M도 마찬가지죠.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없죠, 우리 친구? 더 이상. 토탈 몇 개야? 4개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극한값이니까 오케이. 여러분들도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건 함수값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토탈 4개가 되겠어.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의 개수의 새로운 함수식 HA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포인트였네. 한번 천천히 해봐. 오케이. 예.